인천중구는 4월 29일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간인 은빛갈매기 희망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는 김홍섭 중구청장 및 관내 주요 단체장들과 지역주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참가했습니다. 은빛갈매기 희망일터는 사용하지 않는 예전 심포 경로당 건물을 깨끗하게 새 단장해 1층은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교육실로 사용해 어르신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면서 이제 노인 일자리가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개소식과 함께 우리 중구에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동화마을에 또 우리 여기 몇 군데 해간 노인들이 그 일자리 개념부점도 여기서 만드는 것 갖다 판매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다각도로 이제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 가지고 또 후원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전에 있던 데하고 여기는 이를테면 독립으로 나와서 하니까 대단히 좋아요. 예. 우리 이러는 사람들이 그뭐놀 때는 그냥 아프고 했는데 여기 나와서 이러니까 많이 몸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인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편안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과 교육실 확보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로 행복한 노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